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북 동해안 시군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는 신년 기획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첨단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 지난해 한국 관광의 별 도시로 선정됐고 올해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최대 역점 과제인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과 제2동궁원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과 경주읍성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라환경 핵심지역 복원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라역사관 건립, 역사와 전통의 디지털을 더하는 천년 신라환경 글로벌 디지털 복원으로 신라 역사적 가치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단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원전과 자동차 관련 산업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SMR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미래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 개발,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 구축 사업 등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속하고 중소 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합니다. 청년 창업 특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대학 기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도시, 안전 도시 건설에도 나섭니다. 신형상강 프로젝트와 도심숲 조성, 폐철도 활용 등을 통해 자연 친화 도시 조성에 나서고 환경 통합 관제 센터를 새로 건립합니다. 구 경주 역사 등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과 문화재 발굴 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종합운동장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파크 골프장을 확대하는 등 체육시설을 늘리고 최첨단 복합문화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